운전하시는 분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요즘 좀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제부터 일제 실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 이거 너무 헷갈린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속 첫날 현장을 조민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기 일산의 교차로 횡단보도. 길을 건너는 사람들 쪽으로 택시 한 대가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보행자가 모두 건너기도 전에 횡단보도를 통과한 택시, 단속 대상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 좀 제출해 주세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실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취재진이 3시간 동안 단속 현장을 지켜본 결과 8명의 운전자가 단속됐습니다. 대부분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 보호 위반하셨습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핵심. 그런데 시민들은 건너려 할 때의 의미가 여전히 헷갈립니다. 보행자가 제스처를 해주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조금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건너려고 할때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멈춰서 손을 들어야 할지.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운전자에게 손을 들 때나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올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교통 문화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모두 적응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홍보와 계도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아니, 앞으로요.